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한없는 영원한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저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까지도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게 살고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드리기 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원래 창조 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었고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사용하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자랑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 들으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빛비춰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마귀에 헤매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단에 헤매어 일생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본인도 괴롭고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길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사오니 배후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께서 건져내어 살려주시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참으로 영혼들을 주님 건져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 참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번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대상이 천하 만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열린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이 복음이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아버지여, 이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리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까?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이 한 길, 하나님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내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오 참으로 그리스도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성령께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참으로 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담길 원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내길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내시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유동근 목사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사역을 다할 때까지 이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기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로 십자가에 대해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옛것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죄부터 시작해서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옛 창조에 속하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까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 결국 교회예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참 교회인가, 이 점을 좀 볼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죠.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또 성령의 전이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니까, 당신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은 거죠. 그 언약이 옛 언약이고 결국 율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읽어보면 그 언약을, 옛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면서 저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제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주님이 당신의 나라로,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그러면 다른 거냐?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그 내면을 보면, 배후를 보면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게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언약을 한 거 아니에요.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랑이죠. 사랑이 없다면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키라고. 그걸 지킬 때 그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시면은 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 2장 7절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결국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사랑,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갖다가 명령으로만 그렇게만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빗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다윗 같은 신자들은 그 옛 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사랑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새 언약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옛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치되는 점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그 본질은 같다.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읽지만 다윗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되죠. 예, 다윗에게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옛 계명은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 밖에. 돌비에 새긴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에도 나오고 에스겔 36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이런 말씀 보면은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이건 히브리서 8장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그 법을 돌비에가 아니라 밖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법을 새기리라. 그 법을 너희 마음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밖에 돌판에 사람 외면에 밖에 글자를 쓰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법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다른 점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본질은 같아요. 예.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로 그리고 율법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건 밖에 있는 거고 신약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그야말로 이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네.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게 하는 네. 십자가라면 십자가 제가 할례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요. 지금은 예배당 바깥에 그 예배당 그 건물에 그 십자가를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옛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 창조고 새 사람이에요. 하나의 새 사람 한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이전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깊이 역사한 무리가 아니면 네? 그러면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고 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그건 하나 예표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은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이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참된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할 때 이거는 단체거든요.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예수를 잘 믿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단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12장 14절에 보면은 지체는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하나,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니까 혼자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체예요. 어쨌든. 근데 단체적인 하나의 성도들이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모시지만은 단체적인 성도들이 정말로 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 속을 비워드리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는 그런 그릇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 교회를 얘기할 때 충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물을 개인의 마실 물을 이 정도면 마셔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개인이 물을 목마를 때 마실 수는 있어도
이거로 수력 발전 못 돌리잖아요. 더 많은 물이 있어야 저수지처럼. 예? 더 큰 강물이 흘러야 거기에서 그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고 큰 역사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단체적인 그런 무리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갖다가 충만하게 담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역사가 크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하고 가르쳐온 이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니고는, 그거는 다 육체고 옛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흉내낼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교회다, 그렇게 한마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할 건데, 그럼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아니, 머리인데, 교회는 몸인데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집이라며, 그럼 주님이 거기 사셔야 집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안 사시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 머리가 없는데 무슨 이게 몸입니까?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될 때, 예? 그것이 교회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무리를 인도를 하실 때 그게 바로 목자를 따른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쥐들 맘대로 다니는데 그게 무슨 약물이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성전이다. 그럼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실 때 그게 성전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시대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태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이들은 언약궤를 갖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와 주님은 분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뺏겼죠, 블레셋에게. 그렇지만 언약궤 주님은 주님 당신 자신이 당신을 지키셔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함께할 줄 알았지만 대피하고 거기서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엘리의 며느리도 세산하다가 죽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고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고 솔로몬이 노란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에스겔 시대에 오실 때 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에스겔 시대에 왔을 때 그때 에스겔 9장, 10장, 11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룹, 영광이 그룹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그 광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편산에 머무르다가 떠나시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성전은 신약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집. 내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내 집이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교회 아니에요. 예? 주님의 집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럼 오늘날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라고, 자기들이 교회라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라고, 우리는 뭐 우리밖에
우리가 우리 외에는 교회가 아니라고, 진짜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교회면 좋죠. 근데 뭐 아예 주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진짜 교회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아니고, 아니다 기다 얘기를 내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돼야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성전, 건축물처럼, 물론 신약의 교회는 이 물질적인 건축물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도 영적인 실체예요. 교회는 신약에서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터가 있는 거야. 기초가. 기초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터라는 기초거든요. 근데 그걸 닦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교회를 말할 때 첫 번째 얘기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해요? 사람 자체를 말하기보다도 저의 해석은 이래요. 선지자는 누구냐 할 때 주로 구약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의 책이에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대선지, 소선지까지 다 해서 선지자들의 책이라니까요. 구약은. 신약은요, 사도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곧 뭘 얘기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기초예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제대로 이게 이 말씀의 기초가 닦여지지 않는 곳은 교회의 터가 없어요. 교회의 터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오늘 뭐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무엇이 교회가 아닐까? 원래 교회가 아닌 데는 교회가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유대교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때를 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윗 때만 해도 그렇고 많은 때 좋았던 때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말씀하시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떠나잖아요. 주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나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지식이라든가 뭐 참 창시자라든가 참 영적인 무슨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또 교리와 지식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다, 라오디게아처럼. 그런 라오디게아에 주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거기 안에 안 계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라오디기아는 이미 주님을 바깥으로 내보낸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바울이 있었을 땐 정말 좋았어. 에베소 교회 편지 쓴 걸 보세요. 에베소를 좋았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시아, 참 에베소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알아니.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면 거기 에베소가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 자신일까요? 바울 사도 자신이 가르친 가르침까지도 다 버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완전히 흑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거기에 진리의 공급이 없고 진리의 기초가 없고 진리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간증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거 있는데 사업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거짓 사도를 분별해 놓는 것도 있고 어? 행위도 있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촛대라는 게 뭐죠? 계시록 1장 20절 그 후에 보면은 일곱 촛된 일곱 교회니라. 이 촛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그는 교회로서의 실제와 교회로서의 간증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왜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데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바울을 버리게 된 그 원인자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 두 사람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한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뭐가 있었을 테고 또 바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테고 판단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아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벗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허감에 떨어지게 하고 그야말로 교회의 간증을 첫대를 없어지게 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주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들을 거절하는 거는 관두고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제자들 열두 제자들이요. 열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보낸 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은 하나님 보낸 종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도록. 그런데 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아 그들이 교회입니까? 예? 교회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원래는 부인이에요. 원래는 아내라고 부인이에요. 근데 부인으로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위치예요. 위치라고요. 교회가 교회 위치가 뭐겠어요? 예? 교회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다라고 주장하면 다 교회냐고요.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거나 다른 남자에 갔다거나 그런 부인이 아니잖아요. 예? 이름만 부인이지 이게 무슨 부인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같이 살면서 밥이라도 해주고 오셨냐고 해가면서 이래야지 부인이지 위치를 떠나버렸다. 그게 무슨 부인이냐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리스도 남편이고. 그렇다면 그 위치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주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을 하지 않아. 그 영접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건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회라고 했겠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에요. 어? 왜? 옛날부터 교회니까. 그러나 이미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시다고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를 거절한다. 보낸 주의 종을 거절한다. 이거 심각할 뿐 아니라 여기서는 심각할 것 같지 않은 작은 소자를 받지 않아? 그러면 너는 나를 거절하는 거다. 나를 안 받는 거다. 그런 아이, 어린아이를, 작은 어린아이를 받는 것은 바로 나를 받는 거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형제를, 작은 형제,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장 15절부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첨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란 말 나와요.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쭉 여기서 아까 18장 4절부터 쭉 하는 얘기가 소자를 소홀히 하지 마라. 소자를 시축해 하지 마라.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느냐. 이걸 계속 얘기했죠.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도, 예? 죄를 졌어도 함부로 내쫓지 마라. 그 소리예요. 여기에도 절차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이 세상 민주국가도, 공산국가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형식상으로는. 예? 1심, 2심, 3심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형을 때리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도 저 사람 죄 졌네. 인민재판에 막바로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난 그런 단체들을 봤습니다.
잔인한 거예요. 잔인합니다. 예? 오래오래 작업해가지고 탁 잘라 내쫓는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교회라고. 예?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라면요 중요한 게 형제와의 관계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라고 하지만은 단체? 단체죠. 그렇지만은 그 구성원들이 형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단체, 전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 개개인들이 존중받는 그들이,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맺어진, 예? 그런 단체. 그럴 때 그걸 교회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주의, 그냥 단체를 중시해서 개인 하나는 희생해도 내쫓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지. 예? 가장 큰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몰라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걸 너무 몰라요. 자기들만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옳게는. 예? 옳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대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심지어 죄를 졌어도 그렇게 함부로 내쫓는 게 아니다. 예? 먼저 네가 본 사람이 가서 예? 권면하고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더 증참해가지고 가서 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렇게도 안 되면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이나 교회 대표들이 이제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도 내쫓으라는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여기라 그런 사랑으로 여기라고 내쫓아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내쫓는지 예? 내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예? 정말 잔인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공산당이 꼭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뭐냐? 뭐죠? 예. 자신들은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사도성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리고 통일성 하나예요. 이런 것들 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특징으로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할 때 예? 그냥 하나의 인간 단체를 만들어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럴 위험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다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 같이 왜 왕노릇하냐. 나까지 판단해가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 전서 4장이에요. 야 나하고 함께 왕노릇 좀 하자. 왜 나를 버려 나를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끼리만 네가 왕노릇 하려고 하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육체적인 인간들이 예? 서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단체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런 위험에 떨어졌어요. 그게 1, 2, 3, 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보존이 될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그러한 그 위험성, 그렇죠? 위험성이 오늘날도 존재해요. 이곳저곳에서. 사실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맨 마지막에 쓴 걸로, 계시록보다도 더 늦게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냐?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한 서신, 요한 3서를 쓸 때. 그리고서 그 형제들이 어디에 많이 갔었냐면, 그때 이제 여러 군데 갔으니까 헬라도 가고 이제 고린도에도 갔, 고린도 교회에다가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름이. 예? 그 사람이, 예? 말하자면, 예, 주 안에서 나그네 된 형제들을 받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응? 그리고 사도들을 폄론하고. 그렇게 했어요. 디오드레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이제 어떤 단체잖아요. 일단의 단체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단체가 되면은, 아, 12명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려고 하고 누가 여기서 대장이냐 그러는데, 아니 100명 200명 되면은 그런 생각이 더 커지죠. 예? 10배 더 커지죠. 제자들 12명 있을 때도 그랬는데. 예? 주님이 그거 가지고도 책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낮춘 자가 큰 자니라 하면서, 이런 애들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안 받는 거다 읽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예? 예, 거꾸로 가면서 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육회지, 육회. 예? 육체로 가득한 육회, 육 덩어리라고, 육체 덩어리. 예?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요, 예? 바울이 됐던, 뭐, 어? 베드로가 됐던, 또 오늘날 저희들이 됐던, 우리가 바라고 전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라지, 제 말을 따르라는 게 없잖아요. 제 말을 따라 순종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주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구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을 제가 하지. 예? 제 개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사람 반대하는 게 그, 결국 그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서 대개 그러한 예, 사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란 건 뭐죠? 십자가란 우리 육체를 제거하는 거고요.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자기를 처리한다면, 아니 그렇게 내쫓아 쌓고 사람들한테 예, 사도들을 폄론해 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다 결국은 행위에 관련되죠. 육체에 관련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저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성도 어리니까 분별을 못한다고요. 아 진짜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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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이지요. 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위치가 있어요. 주님이 세운 위치가, 주신 위치가 있다고. 예? 그 위치를 떠날 때 교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 진실한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축복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인 거예요. 그 사역자는 왜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4장 10의 12절이 뭐라 했어요? 저가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나 목사 교사로 세우셨으니 얘는 성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십니다. 그때 몸을 세우기에 사역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줘서 교회를 세우는데 순종을 잘하더니, 예? 갈라디아 같은 경우도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너희 누가 진리를 순종치 않고
엉뚱하게 돼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 5장이잖아요. 이 말이 지금. 응? 십자가를 갖다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렇게 매가리 갖고 아무것도 안 하지. 여러분 하얗니다. 어? 라고 하면은 아, 이 피가 끓구나. 어? 그럼 해하고 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얼른 와닿거든요. 얼른. 어? 감동이 쉽게 돼버리고. 어? 그렇게 주님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쉽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따블되고 숫자가 따따블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흑암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많은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그러니까 교회 중요한 뭐죠? 제일 중요한 건 진리예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뭐라 했는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터도 없고 기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에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터가 기초가 닦여져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비로소 앉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항상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예?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예? 많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들이 이 말씀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이제 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거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이러한 축복받는 교회 있는가? 저건 교회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서요. 응? 교회는 신령한 집이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예. 이거는 베드로전서에 있잖아요. 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거 영적인 집이에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가? 찬양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교회인가 보네. 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교회인가 보네. 예?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11절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여기 사정이라는 말은 일이라고 돼요. 영어로 thing, things.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고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즉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 교회냐 아니냐. 아, 이것이 정말 세워져 가는 거냐, 지어져 가는 거냐, 아니면 무너져 가는 거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신령한 사람들이 알아요. 응? 그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응?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업사를 한 10년 한 사람 있다 합시다. 어? 아니, 1년 한 사람 있다 합시다. 3년 한 사람 있다 합시다. 저는요, 3, 40년 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가 아니라 교회 공업사를. 교회 건축 사업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소리가 부릉 하면은, 아, 이게 무슨 고장이다. 아, 이거 냉꼬네. 금방 알죠. 근데 저는 그때 예, 유사라 선교사 차 타고서 차가 막 흔들렸었고, 부릉부릉 했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공업사로 가니까 이거 기름 떨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알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자동차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 40년 해왔잖아요. 알지만 말을 잘 안 하지. 너네들은 아니요, 이 소리를 안 하지. 예? 왜 괜히 싸울 일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게 한두 가지. 한두 군데냐고요, 아닌 게. 그 일 쫓아다니면 아니라고 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당신이나 잘 가. 너나 잘해. 그럴 거예요. 나들 많이 그러면. 당신이나 잘 하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줄 뭐하러 해요? 그냥 그렇게 알 뿐이에요, 우리는. 알 뿐이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름붐 따라서 성령의 분별력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귀한 거였구나. 이게 귀한 거였네. 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정말 이 길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교회의 길을,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면, 와, 그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가진 거죠. 더 이상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70 살아보니까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다 살았는데 이제 막 옆에서 하나씩 쓰러져 가는데 예수 믿어야지. 제가 막 했더니 친구들이 진지하겠지 지금은. 나이를 먹으니까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큰 소리를 했지? 아니에요. 목사님이 당연히 하실 말씀 하셨습니다. 계시록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2절 읽기 전에 얘기를 하고 읽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왔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온다고 그 말했잖아요. 그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특징은 참 깨끗한 거죠. 영어로 transparent, crystal clear 이런 말 다 표현되어 있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너무 맑고 깨끗하고 거기에는 섞인 게 없고요. 혼잡한 게 없고요. 그게 이제 새로 살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종착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반대는 바벨론인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라고 하지만 저건 바벨론이네. 이런 게 있겠어, 없겠어요. 바벨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혼잡한 거예요. 참, 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섞인 거예요. 그건 17장 읽으면 나와요. 거기 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은이 보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꿈이 없고 그러나 그 속에는 가져간 게 가득하다. 예? 복잡한 거예요. 예?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말이죠. 이거는 바벨론이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은 바벨론이 중간은 없어요. 예? 어떤 쪽인데 그러면 우리가
타고 날 때는 다 흙으로, 말하자면 죄로, 속에 가득한 더러운 걸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두 달, 두세 달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십자가를 다 주일날까지 다 말하고 오늘 수요일부터는 이제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깊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옛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이제 섞이는 거예요. 육과 영이 섞이는 거지. 섞어지게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쪽에. 그러면 왜 교회라고 하는데 저렇게 음란한 게 많고 저렇게 돈 사랑하는 게 많고 저렇게 그냥 지저분하고 죄를 섞이고 막 하고 그래도 뭐 잘못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왜 저럴까? 그래도 잘났다고 저렇게 떠들고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새 예루살렘일까요? 아니 지금은 막 그렇게 그냥 섞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예루살렘 될까요? 지금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지금 이 길을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계속 이렇게 입고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깨끗이 정화되는 작업이 계속돼야만이 이 길을 가거든요. 그럼 이 18장 이제 마지막 읽으려고 하는 뭔데?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뭐가 있는 건데 결국은?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요. 중간이요. 이건 무너진다 했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보냐.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아, 분명 예수 믿는다 했는데 무슨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새 예루살렘이 아니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되면 그 속에는 각종 귀신이 다 있다 이거지. 각종 더러운 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동차 공업사 얘기 한번 더 할까? 제가 3, 40년간 차 소리를 들었다고. 3, 40년간 차를 고쳤다고 여기 다니면서 그래 제가 하는 소리는 그냥 이 저 차 운전 뭐 1년 2년 하는 사람 이 사람 말하고 달라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무겁게 들어야 돼요 제 말은. 그런데 무겁게 안 듣더라고. 무겁게 안 들어. 우연마다 너네들 우연매 그렇게 하면 무겁게 안 들어. 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많이 말을 했고 이제는 참 십자가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신부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물로 늘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해 해주셔서 모든 천한 것에서 우리를 분별하여 주셔서 속된 것에서 분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드리니 1절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인 자들로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가르치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육신이라는 이 한계 속에 거함으로써 자꾸 이 교회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의 나름의 판단으로 나름의 지혜로 나름의 생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육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자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만이 그 함정 가운데 우리가 빠질 위험성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고 초두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밖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 단체의 뭔가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의 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십자가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에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떤 상황에 내가 아 이건 십자가를 적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시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그 태도가 바뀌어야만이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영이 새겨져 있는가, 여기에서 교회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교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조차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벼운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주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세계 속에 그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간구하는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시는 주여 이 하나님의 주여 이 땅 가운데에 거쳐 주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전초전 주여 그 기지가 바로 주여 이 교회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밝히 주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나 그 교회가 다름 아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주여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에서부터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단순히 이 세상에 하나님 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이 세상의 원칙으로 주여 바라보고 해석하고 주여 그러한 기준으로 그저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 오직 주여 신령한 것을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주여 신령한 우리의 영에 눈을 띄워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여 일생의 삶 가운데에 주 오직 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주여 나의 마음에서 나의 영에서부터 주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주여 정말 우리 나 주여 이 한 사람 주여 지금 발견되게 하기 원하며 하나님 이 주여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한 사람도 주여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주여 벗어나고 제외되는 사람 낙오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주여 온전히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교회 가운데 발견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되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중심 삼는 것이 이제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교회로 이제 넘어오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를 중심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중심인 세상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의 성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참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고백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했듯이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친구 삼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정말 그 은밀한 내밀한 비밀한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사이를 저희를 삼아주셨어요. 한 사람, 저 한 사람이라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 보여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고 우리를 얻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자들로서 그 길을 가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대하는 마음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음성, 구원의 손길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처음에 권명성 원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누구나 한 사람 한두 사람쯤은 생각나실 것입니다.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여 주셨듯이 그 마음 우리도 본받아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 마음 두고 기도하고 간구로 주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 어려운 시국에 약해져 있는 모든 심령들, 또 해외에 있는 교회와 지체들,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차인옥 또 김현아 가정, 주님께서 모든 과정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내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 그 교제의 손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여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저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여 여전히 주여 이 세상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아 가지고 주여 여전히 주여 살아나가 보려고 했던 주여 저희의 노력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여전히 주여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바라보주신 그 주여 마음으로 영혼들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여 그저 하나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여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여 영혼들을 대했던 저희의 마음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주여 온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주여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듯이 주여 우리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여 삶을 마음을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하나님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것 더 이상 주님 보려하지 않고 주여 우리를 중심 삼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 정말 진정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셨듯이 주여 우리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여 영혼들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주여 우리 한 사람 주여 그 한 사람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영혼 위하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그 양심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주여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분임을 주여 깨달을 수 있는 주여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상처 입은 어루만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주여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충만한 축복과 기쁨과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주여 몸이 약하고 주여 어려운 시국에 주여 하나님 제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영혼들 주여 그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과의 그 내밀한 주 은밀한 교제 가운데 주여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토요일 주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주여 하나님의 귀한 주여 하나님 가정이 또 하나 주여 하나님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얻어주시고 역사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며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옛것을 빨리빨리 벗게 하시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 내려주시는 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차인욱 형제 또 우리 김연아 자매의 새 가정을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이 교회에 가장 좋은 본의 가정이 세워져서 많은 새로운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주님이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그때 오는 결혼식을 위하여 오는 많은 하객들이나 가족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결혼식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좀 주례를 하는 제 자신도 주께 맡깁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